근데 뭐할 생각 없어요? 있죠. 뭐? 일을. 어떤 일이요? 회사 일. 회사 일? 네. 취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. 예. 어떤 회사 다니고 싶은데? 저는 지금 공기업 시험 봐서 결정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봤어요? 네. 지금 몇 번 봤어요? 한 두세 번? 두세 번? 근접하게는 시험을 잘 봤어요. 그래요? 아니, 시험을 보셨냐고, 본인 생각. 예, 예, 예. 근데 지금 이번에 봤어요? 네. 며칠 날 발표나요? 26일 날.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은데. 올해 합격 못해도 내년에는 합격하신대요. 근데요. 본인 생각해도 조금 남들하고 조금 그 특이한 거 알고 계세요? 생각이, 가치관이나. 글쎄요, 잘 모르겠어요. 몰라요? 네. 어? 가치관이 우리가 보통 이상이라 그러지, 삶에 대한 이상. 예. 그게 조금 풀어가는 방법이 네. 좀 특이해요, 남들보다. 제가요? 네네. 어떻게 되게?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되게 이제 급하게 뭔가를 서두르거나 조급증이 나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편해요. 네. 삶에 조급증이 없어요. 네. 여느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조급증이 하나도 없어. 네. 그래서 항상 느긋해요. 네. 아니에요? 아니요, 맞아요. 느긋해요. 느긋하다고 할지 게으르다고 할지 둘 다겠지만 네. 둘 다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삶의 목표는 있어요. 없다는 게 아니에요. 예. 근데 목적지는 분명히 있고 돗대도 네. 있어. 네. 근데 남들보다 좀 더 슬로우하게 가는 것뿐이야. 천천히요? 네. 그리고 본인은 요즘 사람들하고 친구들 있어요. 네. 요즘 사람들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데요. 자기만의 확고한 색깔이 있고 확고한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. 응? 네. 응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네. 몇 살이에요? 동갑이. 동갑, 같은 공부하세요? 아니요, 1단. 1단이고. 근데 본인은 지금 올해부터 어쨌든 운이 조금 열렸어요. 예. 내년부터 해서. 그래서 39 정도 돼야지 조금, 안정이 조금 되고. 본인이 안정이 된다고. 39이요? 네. 저 지금 36인데요. 그러니까 39 정도 돼야지 예. 본인이 원하는 바로 좀 흘러간다고. 예. 이해했어요? 뭐 결혼도 할 것이고 네. 이해하셨죠? 예. 결혼도 그 상관에 할 것이고 직장이 먼저 돼야지 결혼을 하실 거예요. 예. 이해했어요? 예. 본인이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다고. 예. 아니에요? 아니요,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다 직장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결혼하실 거예요. 그게 39까지기예요. 이 문서가. 39까지. 네. 결혼은 하시고요. 예. 한 번의 고비는 있으시니까 그 고비는 조금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. 네. 어쨌든 합격은 올해 내년에 하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. 네?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발령이요. 네. 조금 더디게 조금 나요. 더디게요? 남들보다 조금 좀 천천히. 뭐 연수도 받아야 될 거고. 네. 이게 점수가 낮아서는 아닌 것 같고 뭔 가산점에서 조금 저기 하나 조금 좀 남들보다 발령이 조금 늦어져요. 예. 부서로. 예. 딱 떨어지는 게. 예. 근데 합격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래. 어디 공사 지금 시험 봤어요? 코레일이요. 네? 코레일. 좋은 결과 있을 것 네.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초지일관 거기 봤어요? 아니요, 다른 데도 했었어요. 그죠. 근데 제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시는데. 잘 됐네요.
결혼도 조금 하실 것 같고. 어? 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또 궁금하신 거. 본인은 지금 궁금한 거 없죠? 없었는데 그냥 신청한 거예요? 아니요, 이게 되게 옛날에 했는데 이번에 된 거예요? 네. 응? 네. 그때는 이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. 네. 어?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이번에 좀 자신 있었죠, 본인 시험 보면서? 아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어? 자신 있었는데 항상 시험 보고 나서는 될까 말까 뭐 그랬으니까. 자신은 뭐. 올해하고 내년에 네.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에? 알겠습니다.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나란 녹음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공사도 어쨌든 나란 녹이니까 먹는다 그래요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따로 뭐 이걸 하다가 포기를 하고 뭐 기술을 배워갖고 뭐. 아니 그런 거 없어요. 본인 그냥 공무원 시험 봐요. 아 그래요? 기술 없어. 아 그래요? 본인 알잖아요. 어? 알긴 알죠.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니까. 근데 그냥 보라고 봐. 합격한다고. 알겠습니다. 끝통 내년까지도 무조건 봐요. 알겠습니다. 합격해요. 예. 네? 합격한대. 합격하고 결혼도 하신대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결혼은 혹시 지금 있는 여자친구랑 할까요? 성씨가 어떻게 돼요? 김씨요. 김씨. 네. 이분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? 네. 그죠? 네. 어? 네. 근데 기다린 길에 더 기다린다고 하세요. 기다려준 길에 더 기다려, 네. 기다리겠노라. 그래요. 지겨운가요? 아, 지겨운 게 아니고, 지금 조금 오래 만나갖고, 지금 좀 고비 같아서. 본인이? 둘 다예요. 둘 다? 네. 근데 여자분은 고비기는 하는데, 네. 의뢰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. 어? 좀 힘들어하고 서로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지겨운 것 같구나, 너도. 오래 만났으니까. 기다린 여자가 할머니가 그래, 기다린 길에 더 기다린대, 여자가. 합격하기만을 지금 고대하고 기다린대. 네. 물 떠놓고 빈대. 너무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대요. 그래요? 네. 절대 포기 안 해요. 이 시험 합격에 대한 이 열망은 본인 못지않아요. 아, 네. 헤어질라 그랬으면 네.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. 네. 어? 고비가 네. 고비를 맞이했었대. 네. 그걸 다 넘겨버렸는데 본인데. 세 번의 고비. 네.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뭐야. 여튼 합격해요. 예. 만약 합격하면은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응? 나중에 또. 네. 본인 궁금증 다 해결됐죠? 네. 이게 오기 전에는 뭘 물어볼까. 네. 뭐 내 인생에서 뭐가 뭐 고민인가. 막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은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 와서 앉아갖고 뭐 얘기해 주시니까 큰 길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잡다한 거는 별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어쨌든 합격하면은 네. 와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그 여자친구가 기다린 길에 더 기다린대. 오래됐대. 오래 기다렸대. 네, 상당히 오래됐어요. 기다린 김에 내가 더 기다릴게. 좋은 여자친구 두셨어요. 그래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여튼 합격하고 봅시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